제2의 노예 만들 사람 모집 구합니다. 제2의 N번방 만들 팀 구합니다. 그 방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떡해요? 어떡해. 텔레그램 성착취방은 가까시나 박사와 같은 특정한 사람들의 일탈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방을 구성하는 모두의 공범? 범죄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만약에 본인들이 잘못 링크가 이제 많이 공유되다 보니까 들어올 순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들어와서 그걸 봤다면 당장 신고를 하고 바로 그 방을 나가야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계속 늘기만 했거든요. 방 인원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계속 축적됐던 거네요. 네. 그리고 박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관전자들도 많고 주도하는 가해자가 사라지니까 이제 관전하던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고 보던 사람이 그 범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범죄의 정점은 결국 생산? 왜냐하면 이제 생산자를 추앙해주고 거기서 이제 권력자로 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권력을 못 잡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본인의 권력욕을 채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작년 말쯤에 어떤 방에 공지로 올라왔었거든요. 제2의 노예 만들 사람 모집 구합니다. 제2의 N번방 만들 팀 구합니다. 좀 컴퓨터 쪽 잘하는 사람 연락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떡해요? 버려야죠 뭐. 그 박사라는 사람이 잡힌 이후에 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N번방에서 2차 가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올렸던 영상들이 또 다른 공간에서 계속 유포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혹시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영상이 삭제가 되지 않고 있고 예. 텔레그램 안에서도 압축 파일 형태로 관전자들 사이에 오고 가기도 하고 또 텔레그램 밖에서도 그 N번방을 돈 몇만 원에 팔아 넘기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접촉을 해봤더니 방 두 개에 3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도 그럼 앞으로 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좀 수사망이 예,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고 또 이 뭐 체포돼서 포토라인 앞에 서는 모습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이 정도라면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지나갈 거잖아요. 네, 저희가 참 걱정하는 게 이제 그렇게 성착취를 해서 영상을 받았어요. 피해자들의 영상은 2차, 3차, 4차 이렇게 정말 N차 계속 유포가 되는 거니까 그들의 피해는 끝나지 않는 거죠. 여전히 피해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적단 불꽃에게 연락을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제 피해자분들이 사실 이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숨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신고를 한다면 경찰 측에서도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가해자들의 아니면 소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돕고 싶어서 피해자분들 만나서 그분들의 피해 사실을 좀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공감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 문제 해결도 같이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로 피해자분들께 연락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메일로 많이 문의가 오세요. 제가 이런 가해자를 만났던 경험이 있다 아니면 제가 그 가해 현장을 목격한 것 같다 이런 제보들이 오고 있어요. 가해 현장을 본 것 같다라는 연락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본 것 같다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자였던 것 같다.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예. 사실 내가 그 방에 있었던 나도 피해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의 과거의 가해 행위를 좀 반성하는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예, 제보가 아니라 뭐랄까요? 반성문. 반성문 어디다 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네, 지금 네.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는 답장하셨어요? 아니요. 뭐 우리가 이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검찰, 경찰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 저기에 갔을 때 나의 신상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이런 상황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권유를 하긴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시는 걸 이제 피해자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저희한테 그렇게 계속 메일을 보내시고 도움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절박하시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아니요, 이걸 N번방 사건이라고 말할 순 없고요. 워낙 이제 N번방, 박사방, 그리고 뭐 지인의 욕방,
또 다른 범죄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N번방 사건이라는 이름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요. 디지털 성착취 사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해자 이름을 특정해서 뭐 박사 혹은 뭐 각각 혹은 뭐 조주빈 사건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많은 언론들이 이제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명을 붙였잖아요. 박사 사건, 뭐 조주빈 사건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는 좋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이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주범인 그 세 명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죠. 그냥 공범들이 있고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그 세 명 이전에도 활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 N번방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가 있었고 그 이전엔 소라넷도 있었습니다. 1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렸던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4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이 불법 촬영과 유통은 끊임없이 반복됐고 진화해왔습니다.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했고 성범죄는 플랫폼을 옮겨가며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열려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가해자들 잡는 거 뭐 중요하죠. 근데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 하면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근절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성착취라는 게 물론 대답을 갖고 계시진 않겠지만 어떠한 방향,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은 좀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기사를 보면은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지게 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도 잘못이 있네. 제가 원인을 제공했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해자들한테 이제 뭐 착취를 하고 협박을 해서 영상을 얻어낸 건 가해자잖아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건 가해자인데 왜 아직도 사람들은 피해자한테 고결함을 강요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깨닫고 본인의 인식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고 방식을 바꾸려면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막 국민의 인식을 바꾸려면 일단 법이 강화돼야 되고 누더기식으로 그때그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대처할 게 아니라 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본 디지털 성착취 유형만 그런 것들도 좀 모아서 이거에 맞는 해법을 내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이제 성교육을 그동안 소홀히 했다는 거에 좀 반성을 하고 성교육이 필요한 게 아이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국민들도 이 아이들에게 잘못을 탓하고 있는 자신이 삐뚤어진 성교육을 받았다는 걸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를 판단할 근거는 없거든요. 네. 진짜 대한민국 어느 범죄 중에 피해자가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는 범죄가 어딨어요. 피해자는 부모가 혹시 나의 피해 사실을 알까봐 내 지인이 나의 피해 사실을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정말 이건 예외적인 사건이고 네. 이건 법의 영역으로만 해결 처벌을 강화하는 건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예, 그걸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취재를 계속 하고 계신 상황이죠? 네, 그 방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도 감시자가 검거가 됐었는데 그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고 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가 됐었을 때 최초로 11월에 그때도 텔레그램 방이 좀 와해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텔레그램 범죄가 없어질 것 같다가도 다시 이제 성행을 하고 박사가 이제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잠깐은 좀 조용하지만 이제 한 달 뒤에 사건이 좀 식으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네임드로 활동했던 애가 돌아왔거든요. 모든 조사를 마치고 자기 핸드폰 다 본가에 내려놓고 와서 안 걸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이걸 지울 수가 없죠.